또 다시 비행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촬영되었다. 시야 아래에 펼쳐지는 흰 구름 안에 수수께끼의 서클이 떠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UFO 정보 사이트 UFO 사이팅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구름 위에 뜬 하얀 동그라미 구름에 뜬 이상한 서클이 촬영된 것은 2017년 4월 21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촬영자는 아라비아 반도의 도시 아부다비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며 목격한 장소는 캐나다 동부 퀘벡주의 상공이었다고 한다. 이미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 바다에 하얀 거대한 원형의 윤곽이 떠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촬영자는 정체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여 최근에 민간 UFO 연구단체인 MUFON의 사진을 투구했다. 물음표, 친숙한 UFO 사이팅스 데일리, 위 주최자 스콧 웨어링 씨는 이 서클을 UFO인 것에 틀림없다고 단언하고 UFO가 구름 속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웨어링 씨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거대한 UFO가 목격된 때에는 UFO가 통과한 후 구름에 큰 구멍이 열려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이번에 촬영된 흰색 서클도 원반 모양의 UFO가 빠져나간 흔적일지도 모른다. 또한 원반이 아니라 반지 모양의 UFO일 가능성도 있다. 검은 거대한 고리 모양의 UFO가 과거에 러시아와 영국에서 목격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반지 모양의 UFO가 조건을 갖추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도 되어 있다. 단지 지상에서 만들어진 반지 모양의 공기의 소용돌이가 구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화산의 연기에서 이러한 링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퀘벡주에 그럴듯한 화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행기 창에서 목격된 거대한 구름 서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UFO인가 혹은 자연현상인가? 아무튼 이상한 현상인 것은 틀림없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